인물 탐구를 저희들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골 소녀 무대 위에 퀸이 되다 헌치 않게 MBC 합창 단원으로 활동 중에 연예계를 데뷔하게 됩니다. 일단 학창 시절 때도 학교에서 그 합창단 생활 하셨더라고요. 네, 계속 합창단 활동도 하고 그냥 저는 노래 부를 때가 제일 좋았어요. 어렸을 때 꿈이 무대 위에 있는 가수 그리고 또 막 연기도 하는 연기자가 되고 싶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공부를 고등학교 때 놨어요. 놔버렸어요? 네, 놨어요. 뭐냐면 제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은 거기 있는데 제가 정말 뭘 이렇게 파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과에 들어가서 막 그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어요. 네. 그리고 또 가정 형편도 대학을 막 보내주실 형편도 아니니까요. 엄마 혼자 생활을 하셨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났어요. 왜냐면 제가 공부를 그래도 어중간하게 진짜 잘하면 속상할 것 같아서. 공부를 잘하는데 집안에서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대학교를 못 가면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네. 그게 무서워서 아예 공부를 안 해버렸어요. 네.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? 아, 선명하시네요. 그렇잖아요. 어떻게 MBC 합창단이 되신 거예요? 고3 때 봤어요. 그 MBC 합창단 모집 스팟이 나오는 거예요. TV에.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데니까 정말 제가 너무 가고 싶은 데인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고졸이니까 그러면서 그때 후회를 했죠. 열심히 공부할 걸 그런 생각도 하고 전문대졸 이상이니까요. 그래도 이제 너무 이렇게 들어가고 싶었으니까 원서는 내봤었거든요. 당연히 떨어지죠. 서류 심사에서 탈락이 됐겠네요. 네. 근데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추가 모집을 할 때가 있었어요. 그때 와서 오디션을 한번 보라고 해서 거기서 봐서 오디션에 붙었어요. 그래서 합창 단원이 되신 겁니까? 아, 그럼 처음에 이제 MBC 합창 단원이 됐으면 신기했겠네요. 방송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억나죠? 얼마나 좋았는데요. 제가 MBC 이 앞에서만도 진짜 한 시간 넘게 서 있었어요. 왜요? 다짐하느라고요. 내가 여기를 매일매일 출근할 거야. 제일 늦게 퇴근하고 예. 청소도 할 거야.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한 시간 동안 다짐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MBC 합창단 생활 어땠습니까? 너무 좋았는데요. 제가 진짜 제일 막내잖아요. 거기다가 또 콤플렉스가 있잖아요. 언니들은 정말 전문적으로 이렇게 막 공부했고 저는 진짜 고등학교 졸업한 갓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아이일 뿐인데 네네. 프로그램에 투입이 안 돼요. 언니들 위주로 자꾸 내보내시고 저도 빨리 프로그램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를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언니 오빠들 다 일 가시고 피아노 밑에 가서 그렇게 울었어요. 서러워서? 네, 너무너무 막. 그때 안무 같은 것도 다 기억납니까? 그럼요. 트로트는 네. 뭐 이렇게 이거. 야, 변하지 않는 거야. 역시 전문가이시니까 맛을 내잖아. 이거 쉽잖아요. 그리고 약간 네. 좀 그 트로트 아닌 노래들은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. 아,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네요, 그게. 예, 그럼요.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TV를 봤는데요. 합창 단원을 놓으시는데 그때 저는 엄정아 씨 알고 있었어요. 그때부터 그냥 너무너무 예쁜 합창단이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예쁘셨었어요. 아, 지금 잠깐 근데 지금 그 화면이 나가면요. 네. 예전에 인상수. 화장을 다 그렇게 했었고요. 네. 스프레이가 필수였어요.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. 아니 똑같이 8명이 똑같은 안무를 해도요. 그냥 튀었어요. 팬네터 많이 받으셨죠? 팬네터보다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연예인분들한테? 그래서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? 그런 건 절대 없었고요. 네. 아, 그래서 막 전화번호 주고 할 거 아닙니까? 아, 그런 건 없었어요. 정말 저한테 직접적으로 대시한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. 오늘 끝나고 소주 한잔 사러 가실랍니까? 완전 직접적이야. 어머. 예. 어머. 아, 예.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없었어요. 딸 한 명도 예. 그렇다고 엄정아 씨 이성적으로 빠지면 어떡해요? 제가 뭐 누님께서 좋다 하시면은 예. 제가 뭐 진짜 당황한다. 그냥 해본 말이지.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?